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5월 첫째 주 조사에서 대구 경북의 정당 지지도는 자유한국당이 51.4%, 더불어민주당 31, 바른미래당 6.1, 정의당 1.2%를 기록했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전주보다 지지도가 10%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50%대를 넘어섰습니다. 지난 한 달 동안 40에서 45%를 오르내리던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여야 극한 대치 속에 크게 오르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지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난달 말부터 대구 경북에서의 지지도도 30%를 넘어선 상황입니다.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장기 추정도 이어지고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제 진보층들이 결집을 하고 보수 성향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. 대구 경북은 이쪽에서 많이 좀 결집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. 전국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33%를 기록했고 민주당도 10주 만에 40%대를 회복했습니다. 관심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여야 지지도 추이의 변화에 쏠리고 있습니다. 한국당의 장애 집회 등으로 단기간에 국회 정상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 당의 지지층 결집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중도층의 향배가 관전 포인트입니다. 경제, 북한 안보 등에 대한 실망으로 보수층 결집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.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. 이처럼 여야 대치 국면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이 함께 상승하면서 지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무당층이 2주 연속 감소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. TBC 황상인입니다.